와, 정말 구석구석 전부 손님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대시하셨군요. 대화도 딱히 없습니다. 그저 먹는 데만 초집중. 대체 뭘까요? 무슨 냉면이요? 카봉냉면이에요. 카봉냉면?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맛사고 메뉴는 부쩍 더워진 날씨에 안성맞춤. 시원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의 함흥냉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입안을 자극하는 매콤달콤한 매력, 비빔냉면 또한 빠질 수 없겠죠. 쫄깃하고 시원한 냉면을 제대로 한 입 맛보며 어우, 고마 순도 고기가 절로 끄덕해집니다. 끊지도 않고.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함흥냉면의 맛을 제가 봤기 때문에 평양냉면에서 함흥냉면으로 갈아탔습니다. 오이? 가격에 이 맛이 가성비도 좋은 것 같아요. 얼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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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궁금하다. 가격이 5,500원. 와. 와. 이럴 수가. 냉면 한 그릇 가격이 단돈 5,500원이라고요? 초저가 인정합니다. 가격이 너무 싸다 보니 자연스레 양은 괜찮은 건지 걱정이 되는데요. 광복댕이 나왔습니다. 야, 오히려 이거 뭐죠? 넘치기 일보 직전인 그릇. 그야말로 압도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는 광복댕입니다. 달걀 두 개. 그런데 이렇게 많이 먹으려면 가격도 당연히 더 비싸겠죠. 곱빼기는 얼마인가요? 네? 곱빼기도 5,500원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손님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건 또 무슨 말이죠? 보통이 아니라 곱빼기를 시켜도 가격은 변함없이 5,500원.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놀라운 가격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일찍 방문하는 손님들을 위한 주인장의 특급 서비스. 냉면과 함께 개눈감추도 순식간에 먹어치우는 의미의 반찬. 이건 대체 뭘까요? 김치인가요? 형태 해무침인데 서비스로 들어가지고 냉면에 넣고 먹으면 맛있어요. 명태 해무침. 냉면과 함께하면 더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이 식당만의 반찬이라고 합니다. 이 명태 해무침은 저희가 한 100인 한정으로 그렇게 재료를 준비하니까 혹시나 이렇게 정 맛보고 싶다 그러면 조금 일찍 오셔야 돼요. 하루에 딱 100명만 맛볼 수 있다. 명태 해무침을 냉면에 얹어 한 젓가락 넣으면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최고, 최고. 꿀조합이라고 하네요.